안녕하세요. 안은정 미술입니다. 오늘은 통통한 돼지들을 그려볼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무서워하지 않고 선을 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기도 어렵고 무섭다고 하던 어른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른들보다 어쩌면 아이들이 거침없이 동그랗게 동글동글 그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림을 그릴 때 동그라미 하나 그리기 어려워서 시작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땐 처음부터 작품을 그리려고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냥 낙서한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옆에 있는 물건이나 생각나는 동물, 사람, 무엇이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아무렇게나 낙서하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그림 그리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어차피 처음엔 연습이니까 작품으로 사용하는 종이에도 그리지 말고 그냥 연습장이나 이면지 뒷면 이런 데다가 편안하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슬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있는 지금 이 돼지들도 되게 멋있고 너무 막잘 그리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그려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어떤 그림이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말에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도 너무 간단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질문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입체감이 엄청 들어간 그림이나, 동물 같은 경우에는 털 느낌도 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그림보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을 주로 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엄마 티라노사우루스 그려주세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려주세요. 하면서 종이를 들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림 솜씨가 없는 엄마들은 물론 그런 엄마들은 글짓기나 수학이나 다른 분야를 엄청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가 크면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럴 때, 아, 못 그리는데, 이렇게 하기보단, 일단, 저 지금 그리는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크게 먼저 잡고, 몸통 크기 잡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려고 하는 방향대로 조금 진하게 이렇게 눌리면서, 약간의 디테일도 포함시켜주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너무 막막한 느낌은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크기, 일단 보통 눈사람 느낌으로 머리통, 몸통, 이렇게 크기를 먼저 잡아주고, 눈, 코, 입을 그리고 팔, 다리를 그리면 쉽게 그림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틀리면 간단하게 지우면서 살살살 그려주면 아이가 우와 잘 그렸다 할 경우도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엔 이거 안 닮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유튜브의 힘을 빌리던가 그렇게 해서 아이에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선을 쓰든지 겁먹지 않고 무섭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 크기를 잡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려 나가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짧은 선을 연결 연결해서 쓰기보다는 이렇게 그 형태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한 선에 슥싹 그려주면, 그리고 너무 진하게 그리지 말고요. 적당한 손의 힘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크기를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얼굴로 해야지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선을 한 선에 이렇게 선 쓰는 것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서 한 선에 한쭉 그릴 수 있지만 그리기가 어렵거나 형태가 예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종이에 선 긋기를 연필로도 연습을 하고 그리면 훨씬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으세요. 그 서예 쓸 때나 캘리그라피 배울 때도 선을 먼저 연습을 하죠. 선 연습을 하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한 번에 누구나 되는 것은 없으니까 연필 그리기도 선 연습을 좀 하고 그리면 이렇게 한 선에 그릴 수가 있어요.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림을 그리면 완성 이렇게 했을 때 균형감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돼지는 얼굴만 그려보겠습니다. 연하게 먼저 동그라미를 잡아둔 뒤에 천천히 동그라미를 연결하듯이 이렇게 그려주면 좋아요. 짧게 짧게 선을 쓰지 말고 천천히 동그랗게 전체 크기를 봐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그림 그리는 게 무섭지 않아요. 연하게 했다가 좀 진하게. 처음부터 진하게 그리면 지우기도 어렵고 그림을 그릴 때 힘이 너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하여서 그려보도록 하세요. 스케치는 빠르게 돌리지 않았지만 색칠은 조금 더 빠르게 돌려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돼지를 핑크색으로 색칠했어요. 그리고 어두운 데는 조금 더 어둡게 색칠하고 밝은 데는 약간 하얀 부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네임펜으로 눈, 코, 입은 기본 마무리를 해 주어야 그림이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이 돼지는 연주황색으로 색칠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색칠을 할수 있도록 해보세요. 눈을 색칠할 때는 네임펜으로 포인트 부분과 반사광 부분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해 줍니다. 이 돼지 테두리는 진하게 해주고 안에 색칠은 다시 조금 더 밝은 색으로 색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눈을 꼼꼼하게 마무리해주고, 이 돼지는 조금 더 연하게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밝은 느낌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항상 그림 그릴 때 눈, 코, 입은 네임펜으로 마무리를 해주어야 깔끔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비연필로 그림을 그린 후에 밝은색 색연필로 색칠을 할 때는 번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색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있는 돼지를 5마리 그려 보았습니다. 조금 흐린 것 같아서 이렇게 네임펜으로 다시 마무리했습니다. 쉽고 간단한 그림부터 그림 그리기 도전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무섭지 않아요. 그럼 지금까지 안은정 미술이었습니다.